저희 학당 주장이 근본 문제는 일본이 사죄하지 않아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이 그동안 끝없이 사죄해 오지 않았나?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사죄는 그런 개인적 사죄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65년에 한일 그 협약할 때 박정희 정권 때 일본은 절대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일본은 불법이야 라고 우리끼리 생각한 거지 일본은 그 조약에 절대로 일본은 합법적이었지 불법이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종 빼고 신하들을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도장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약 형식도 못 갖췄고 고종이 도장을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종이 바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약 이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법 조약으로 나라를 병탄하고 36년, 제대로는 한 35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통치하고 거기서 이득 뽑아갔는데 미처 자기들이 조선에 재산도 많이 두고 온 것 같아. 사실 우리도 억울해. 합법적으로 지배해주고 우리 막 좋은 일만 하고 나온 것 같아. 이런 기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분의 상태에서 한국이 어렵다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요. 일본 군인들이 볼 땐 자기 제자고 아들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아들이 출세했네 하는 마인드로 바라봤어요. 가가지고 다 일본군으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다 키운 사람들이에요.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그런 협약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눈물겨운 일을 하신 거죠.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굴욕적인 또 협약을 맺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그때 불법이라고 얘기도 안 했고 불법 행위에 대한 뭐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합법으로 보고 일본은 한국인들한테 밀린 월급이나 채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최종 이건 최종이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우파 유튜버들 보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때 최종이라고 했고 개인 청구 이제 안 하겠다고 했지 않냐. 근데 왜 지금 문정부 들어서 뻘짓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나라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데요. 그게 분명히 우리 정부도 잘못했죠. 거기에 막 최종이니 이런 말 넣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리고 불법이라고 인정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 돈이 또 궁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 돈 가지고 와서 또 우리나라 또 경제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약속하기는 개인 청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또 그럼 개인들한테 그렇게 보상해줬냐. 또 그것도 제대로 된 건 아니었죠. 이렇게 넘어가고 노무현 정부 때 또 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줬어요. 그런데 이 보상 개념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라고 하고요.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 이제 보상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일본이 배상이라고는 안 한 거라고 그러고요. 끝까지 배상이라고. 그냥 뭔가 보상. 즉 일제 때 혹시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배했는데 우리가 월급 못 주고 나오고 한 거 있으면 그건 보상하겠다.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으로 일본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원래 박정희 정권 전에 장면 정부 때도 했는데 배상 보상 이 관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서는 돈을 어떻게든 받아서 경제개발하는데 쓰겠다 하는 일념으로 그거 참고 넘어간 거예요. 그 바람에 시작이 꼬인 거죠. 시작이 꼬였죠. 불법이라고 사죄를 안 했다니까요. 국가적으로. 일본은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 불법이 아닐 뿐더러 그때 개인 청구권도 끝났다. 다시는 말 안 하기로 했지 않냐. 니네 정부 왜 국제협약에 대해서 신의를 깨느냐. 이렇게 나올 만하죠. 이해도 돼요. 일본 입장은 지금 이렇게 계속 밀고 나. 이 배후에 뭐가 있냐.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한 소시오패스적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자가 한 건 정이고 약자는 적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 일본 변호사 100명이 모여서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선언했다고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한 판례가 있어요. 국제 이런 협약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할 사안도 아니고 일본이 불법성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조약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막디 말 잘라버리고요. 그때 최종이라는 말만 강조해서 최종적으로 다 보상 끝났는데 왜 이 지랄을 하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정부 망했으면 하는 말에서 나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일본 법원도 인정하는 청구권을 왜 우리나라 사람이 부정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일본 심기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역시 똑같은 약육강식 논리에서 보고 있다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강자한테 굴종해야지 왜 대드느냐. 이런 논리는 친일파 논리고 이런 논리는 무섭죠. 일본의 논리에 바로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소시오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의 원리 똑같듯이.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양심의 원리 똑같아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소시오패스 논리 똑같아요. 약육강식 이쪽은 홍익인간. 딱 양대축입니다. 이거 구분도 못 하시면서 내가 선인 척 하시는 거 다 그건 위선이에요. 서로 위선 부리니까 서로 위선 부리면 소시오가 이깁니다. 무조건. 이쪽은 욕심 노트를 쓰고 이분은 양심의 찜찜함 때문에 할 거 다 못해요. 이쪽은요. 욕심 노트를 쓰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승리에 도움된다면 뭔 짓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겨요. 소시오패스가 여러분 이긴다고요.